저희는 가운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특징이 가운데 가는 게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더러워요. 여기 빠지면 미쳐맞아. 거짓말. 진짜예요. 근데 여기는 어느 나라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학식 아니면 뭐 먹어요? 케어 주방이에요? 아니요.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언론. 맞아. 언론. 저도 몰랐어요. 지금 저희는 암스테르담 파운데이션 건물 왔습니다. 예. 크다. 여기가 제일 큰 감지. 아, 그래서 보여줍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from me? 저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나와 있습니다. 예. Sir. 아, 저 찍고 있어요. 예. Are you students or are you students? Yeah, he's student. I'm student. We got a permission for the. With permission? Yeah. 하고 싶은 거 맞아. 아, 바꿔서 가. 이나가 추천하는 커피 맛집. 아, 학생이 추천하는. 영국유학.com과 함께. And then. 닷컴 학생과 함께 네덜란드도 영국유학닷컴 1등이야. 아,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도 언제 왔어? 화내시는 겁니까? 화내시는 지도장님 물어보는 거 같아. 대표님 이거 없을 때부터 있었다고. 어, 내 처음 왔을 때가 없어. 근데 여기는 되게 특징이 가운데 강이 있는 게 아, 여기 이제 가끔 배 타고 가는 친구들. 배 타면 여기 오는 거야? 네, 배 타면 이렇게 와서. 아, 수상 택시가 있구나. 아, 아니, 택시는 그거. 아니고 약간 택시 아니고.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더러워요. 아 더러워요? 네. 여기 빠지면 주사 맞아야 돼요. 맞아. 거짓말. 진짜예요.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를 왜 맞아요? 어떤 주사를 맞아요? 바이러스요. 네. 그... 이게 천년도 더 우리. 아아 진짜로. 아 약간 좀 머리 거리를 두게 되네. 네. 그리고 가끔 냄새가 나오는데. 그 왜네 왜 더러워요? 이게 물이 흐른 그러니까 들어오는 강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나가는 쪽이 없어요. 나가는 쪽이 없어요? 네. 들어오는 거 없어요. 되게 더러워, 물. 그래서 더러워요. 근데 패들보드 막 타고 그 젓는 거 있잖아요. 그 저 그 아, 보드 위에서 노 젓는 거 막 하더라고요. 아, 전 한강에서 해봤거든요, 패들보드를. 아, 진짜? 한강도 막 더럽다고 해서 막 진짜. 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요? 저보다 장비가 더 많으신 대표님. 대표님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 제가 유튜버라고. 나 유튜버야. 근데 여기는 어느 나라 애들이 많이 있어요? 네덜란드 애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국적 얼마 어디가 제일 많아요? 다른 나라 애들은? 일단 EU 애들이 제일 많고요. 유럽 애들? 독일 애들도 있고. 한국인 많이 있어요? 한국인들 한 막 1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는 얼마 중국인이 많아요? 중국인이 제일 많고. 아, 중국은 어디가 나 많구나. 인도? 카타르. 카타르. 네, 카타르. 지금 영국유학닷컴 이제 대표님과 함께 같이 나와서 이게 학생들 같이 현지 학생도 만나 가지고 대화도 하고 같이 커피숍 가고 있어요. 걷고 계신데 여기 학교를 보시면 중간에 운하가 이렇게 있어서 되게 이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학교 이렇게 마크 있고 여기서 친구들 배를 타고 막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 배 타고 등교하면 진짜 특별하긴 하겠다. 확실히 대학교도 이 도시의 특성을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럽 뭐 네덜란드가 운하가 많은 거는 알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아, 다 찍으셨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도시의 특성이 대학교에 담겨 있는 거 보면 전 그런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되게 좁게 좋은 건가 모르겠네. 지금 현지 유학생 추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제 다른 현지인이 어 여기 맛집 아닌데 댓글 달고 막 아 그럴 수도 있지. 이상한 정보 알려줬네요.
근데 여기는 학식 아니면 뭐 먹어요? 네, 다 도시락 싸와요. 아, 도시락 싸와요? 네네. 아니면 왜? 빵 사서 먹거나. 근데 그런 거 안 힘들었어요? 저 초반에 런던 왔을 때 네. 아니 샌드위치를 점심에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밥을 먹었거든요. 아, 아 그래가지고 맨날 배고파서 네. 힘들었었는데. 아 근데 그냥 기숙사에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네. 아 만들어 먹고. 그 쉐어 주방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 어, 스튜디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지 몰라. 원룸. 맞아. 원룸. 저도 몰랐어요. 스튜디오 하면 뭐지? 그 촬영장 스튜디오 그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룸이 스튜디오. 거기서 다 혼자 살았습니다. 보조금 많이 먹으면서. 여기 약간 그런 데 없어요? 학생들만 아는 찐 맛집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여기? 아 맞아 싸는 게 중요하지. 커피 컴퍼니 예. 오 이제 대표님이 저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진도 찍을 겸 이렇게 카메라 들고 걷고 있습니다. 재학하시는 분이랑 말씀을 나눠봤는데 암스테르담 대학이 58이래요 전국에서. 그래서 되게 좋은 학교고 실제로도 지금 왕의 공주가 네덜란드 공주가 이번에 입학한다 하더라고요. 되게 우바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도 있고 되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좋은 학교였어요. 일단 되게 저도 약간 이런 좋은 경험이 있어서 다른 외국 대학 다니는 재학생분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솔직히 한국 대학만 다녀본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런 경험이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죠. 네 그런 거 있어서 영국영닷컴한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대표님이랑 조인할 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자면 뭐 암스테르담 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학교였고 그리고 그 학교 내에 이렇게 강이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저한테도 제일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마 영국역닷컴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고 더 실질적인 정보는 대표님이 더 말씀 이미 하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